일이 잘 안 풀리고 네. 또 내가 좀 남들보다 능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네.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남들한테 무슨 말을 듣더라도 스스로에게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으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삶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정책에 관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인턴도 하고요. 지금 보건복지부. 네, 장관님. 장관님 면접 보실게요. 네. 네. 그래서 달팽이 걸음 같이 그 속도로 조금씩 가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언제 그 자리에 멈춰서지 않고 앞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대견해 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세상 끝 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마라톤도 완주하셨다고 그러시던데요. 네. 네, 마라톤 했어요. 마라톤이요? 네. 42.195를 다 뛴 겁니까? 아니면 반만 뛴 겁니까? 저는 하프는 안 했어요. 저는 하프는 안 했어요. 하프셨잖아요. 하방을 엄마 고개 하프로 꼽히신 거 맞죠? 저 하프를 했어요. 하프를. 아니 저 영상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제가 4시간 몇 분 말에 들어요. 네, 제가 마라톤 하고 한 뒤에 얼마 안 돼서 뛰시는 거 봐서 네네. 저는 진짜 막 울면서 봤어요. 막 절절하게. 근데 풀코스를 뛰었단 말이에요? 풀코스를? 풀코스를? 아니 하프도 힘든데? 네. 처음에 시작은 푸르메 재단이라고 제가 홍보대사하는 재단이 있어요.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병원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부족하고 여건이 열악해서 이제 민간에서 한번 좋은 재활병원을 지어보자 생각하고 이제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마라톤을 해보자고 하셨고 뭐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뉴욕 마라톤 대회였거든요. 저 4대 네. 마라톤 대회 들어가는데?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럼요. 저 보스턴 마라톤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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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뉴욕 마라톤 대회 유명한 거예요. 장애인 마라토너들이 같이 오셨어요. 그분들하고 뛰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랑 중환자실에서 같이 있던 오빠가 있었어요. 네, 네. 전기 감전 사고로 이제 양팔을 잃은 오빠인데 김황태 씨라고. 오빠가 처음에 이제 좀 같이 뛰다가요. 저 도저히 이제 그 속력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너무 미안해서 같이 못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시라고. 저는 그냥 하다가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간다고. 네, 교통카드도 이미 주머니에 있었고. 그래서 가시라고 막 이랬는데 이 오빠가 지성아 중환자실에 있었던 시간보단 힘들지 않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근데 아, 그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네. 마라톤은요 네. 정말 뛰어보지 않았으면 그 얘기를 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저씨들이 무용담을 좋아하세요. 한 블럭 뛰고 한 블럭 걷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하면서 가는데 10km를 넘어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관절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어요. 발목에서 막 무릎에서 막 고관절까지 올라오는데 이제 막 이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중간에 주저앉아 있고 그럼 누가 이제 지나가시다 바나나 이렇게 반 나눠서 줘 주고 그거 또 먹고 힘내서 가고 막 울다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막 그러다가 근데 그때 든 생각이 인생이 마라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보고 계속 달리란 사람은 없었지만 그만둘 수가 없겠는 거야. 어디서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 하나 나보고 이만하면 됐어. 이제 그만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디서 그만둘지 몰라서 그냥 막 계속 걸었어요. 그냥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가고 있는데 센트럴파크 입구에서 어떤 분이 저 모르는 분이었는데 티켓을 만들어서 이지선 화이팅, 푸르메 재단 화이팅 이렇게 써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18마일, 17마일을 지날 때 막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막 집에 가서 급하게 그걸 만들어서 막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그분을 만나고 제가 막 걷는데 제 다리에 막 힘이 불끈불끈.